아버지와 이반장이 키운 굴, 손질은 어머니가 도와주실 차례. 손에 쥐자마자 알맹이만 쏙쏙. 정말 고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여간 이 동네에서 살아시면은 뭐 참 내나 넘이나 팔아서 이 개용을 많이 썼어요. 농사가 옛날엔 만찬했어요. 네. 여긴 바다가 많고 농사가 작으니까 이거 해서 쌀도 사 먹고, 예, 포리도 사 먹고, 뭐 이 고기도 사 먹고 또 이랬지. 어려웠던 시절, 캐는 족족 팔기 바쁜 귀한 것이 굴. 기본 양념만 있어도 신선한 굴만 있으면 훌륭한 음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면, 야, 입맛 당기는 굴회 무침 완성입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떤 음식 만들어 주실랍니까? 어머니, 밀가루는 뭐 하시게요? 느림이라고 둘라. 느림이는 태안에서 자주 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묻어는 사람은 실패하고 잘 굴대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향토 음식 느름이. 밀가루 반죽이 뭉치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요리의 관건이랍니다. 아, 진짜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자, 맛있는 밥이다. 어차!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한 밥상을 또 이렇게. 뭡니까, 뭐 이거? 굴누름이. 굴누름이? 예, 굴누름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 평생 처음 맛보는 음식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따가운 거라서 향도 남다릅니다, 우리. 예, 밥 먹을 상관없어요. 이놈 먹으면 이놈 먹죠. 밥맛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것만 또 먹고 싶지. 제가 팔도를 많이 다녀봤는데 아버님, 이런 건 처음 먹어봅니다. 예, 그렇게 여기서만 이 고장에서만 이게 굴 있으니까 굴로 임시 이렇게 먹고, 옛날에는 또 쌀도 구했었고. 예. 그러니까 쉽게 먹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약간 밀가루를 먹으니까. 예. 수제비 맛 같기도 하고. 예. 너름이 한 그릇이면 다른 건 정말 필요 없답니다. 밥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 시청자 여러분, 부럽지예. 와, 이런 맛이 나네. 고소해. 어머니 잘 드실 거 아시나? 어머니, 그 감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아, 맛있다.